안녕하세요. 황세란 유인균 가치 판매 1인자가 되고 싶은 이만석 인사드립니다. 자, 어제는 기존의 누룩을 가지고 식초를 잘 만드시는 분이 제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. 유인균으로 이번에는 식초를 만들고 싶다.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과정을 짤막하게 설명을 좀 해주라. 이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사진을 제가 사용을 해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유인균으로 식초를 만들 때는 저희들은 이제 뭐 유리병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. 뭐 유리병 대신 뭐 여러분 장독이라 뭐 스텐 뭐 이런 거 사용하면 안 되냐? 다 사용해도 됩니다. 근데 이제 유리병이 일단은 뭐 이제 좀 위생적이고 깔끔해서 이제 유리병을 저희들은 사용을 합니다. 자, 이렇게 식재료들을 요 안에 이제 넣죠. 넣고 난 뒤에 요 뚜껑,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뚜껑에다가 바늘 구멍을 내야 됩니다. 바늘 구멍을 왜 내는데 뭐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유인균들은 처음에 이제 스타트 이제 발효를 할 때 이제 처음 스타트를 하고 제일 처음에 발효 과정에서 식초가 되기 전에 반드시 발효 술이 됩니다. 이제 술이 되고 그다음에 술이 되고 난 뒤에 발효 식초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. 이제 그러면 술이 될 때는 효모들이 이제 보통 발효를 주도를 하게 되는데 이 효모나 아니면 유인균들의 그 스타트 균들이 대부분 다 형기성 이제 공기를 싫어하는 그런 균들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안에 공기를 최대한 이제 처음에는 차단을 해주는 게 좋은데 너무 공기를 차단해 버리고 나면 이제 안에서 압력이 생겨가지고 이제 발효 과정에서 이제 약간의 그 가스가 나오죠. 그걸 인해가지고 이제 요 뚜껑들이 막 찢어집니다. 뒤에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핀처럼 바늘 이제 구멍을 하나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. 바늘 구멍을 어떻게 내느냐? 불로 달구면 됩니다. 바늘을 앞에 불로 달가가지고 구멍 하나 뚝 뚫으면 되죠. 자, 그리고 이제 요 왜 바늘 구멍을 꼭 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또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아예 동영상을 가왔습니다. 요걸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게 됩니다. 자, 발효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. 요 지금 제가 뭐 손대고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. 가만히 있는데도 막 지금 대류가 막 일어나죠. 이 보십시오. 예, 지금 일어납니다. 자, 여기 요거 한번 더 보겠습니다. 옆에. 자, 이거 보십시오. 여기요. 이렇게 막 일어납니다. 이게 발효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. 여기서 가스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 가스가 아까 바늘 구멍으로 나오게 되죠. 자, 이제 여러분들 바늘 구멍 왜 뚫어야 되는지 알겠죠? 만약에 바늘 구멍을 안 뚫으면 미생물들의 발효 과정에서 이런 막 그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저기 이렇게 뚜껑을 찢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해서 한 5, 6개월 정도 이제 빨리 될 때는 뭐 15일이나 한 달 만에 술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술이 맛있게 익어야 돼요. 맛있게 익는 거는 어쨌든 오래 놔두는 게 최고입니다. 발효는 기다림이죠. 자, 그러면 그냥 놔두면 되느냐? 아니죠. 자, 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제 유인균들은 모두 30도만 넘어가면 유인균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. 유인균들이 이제 제일 좋아하는 온도가 30도입니다. 30도에서 40도. 40도 넘어가면 또 스트레스를 받죠.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요 탄소 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유인균 발효 탄소 매트, 뭐 유인균 탄소 매트 뭐 이렇게 이제 치면 이제 요걸 판매하는 업자가 있습니다. 그러면 요게 지금 온도 센서죠. 요게 온도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요게 요 중간쯤에 딱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면 요 안에 온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온도를 맞춰주게 되죠. 요게 자동 온도 조절기입니다. 요렇게 이제 보통 큰 병으로 많이 하라고 그러죠. 이 작은 병은 물게 없습니다. 이 발효하는데 뭐 5, 6개월 해가지고 홀짝 묶고 나면 없죠. 그래 요런 걸로 이제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가족들 다 먹을 수 있고 또 그걸 할 수 있죠. 이렇게 이제 온도를 맞춰주면 훨씬 더 발효가 안정적이고 잘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어느 정도 딱 되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. 뚜껑을 바꿔줘야 됩니다. 이제 술이 맛있게 익고 난 뒤에 이제 그 술이 익는 거는 보름에서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고
여러분들이 이제 중간에 이제 술 맛을 보면 이제 술이 맛있게 익죠. 이제 맛있게 익고 나면 이제 이렇게 뚜껑을 바꿔줍니다. 그른다 그러죠.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거를 이제 그라 가지고 액체만 이렇게 이제 만들고 요 빨간 뚜껑은 버려버리고 버리면 안 되죠. 다음번에 또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뚜껑을 바꿔줍니다. 바꿔하고 이제 요 뚜껑은 이제 방수천이죠. 방수천에 이제 요 안에 지금 여기 사진에는 안 보입니다만은 이제 망이 있습니다. 공기가 이렇게 통하도록 하는 망인데 요건 저희들이 한 개 2,000원에 받아와가지고 2,500원에 판매를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우리한테 주문을 하시면 되고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돼요. 이제 방수천에 요 안에 5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더 큰 구멍을 망을 여러분들이 털로 파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쓰시면 되죠. 자, 이렇게 이제 뚜껑을 바꿔주고 난 뒤에 요걸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이제 그전에는 뭐 절대 손댈 필요도 없습니다. 가만히 놔두면 되고 일단 식초로 진행할 때는 식초는 초상균들은 공기를 좋아하는 균이에요. 그리고 호기성 그런 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래서 요 뚜껑을 열고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저어주면 되는데 어떻게 전문가니 요 한 반 정도만 이렇게 해가지고 살 저어주면 됩니다.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 초막이 생기는 거죠. 예, 그렇게 저어주고 뚜껑 닫고 저어주고 뚜껑 닫고 하루에 한 번씩 해주면 더 좋고 뭐 며칠에 한 번씩 해도 됩니다. 예, 해도 되는데 하루에 한 번씩 하면 더 좋고 며칠에 한 번씩 하면 조금 좋고 그리고 뭐 완전히 그냥 몇 달에 한 번씩 하면 여기에 초막이 한끗 생깁니다. 안 저어주면. 그러면 이 초막들이 맛있는 걸 다 먹어버리죠.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. 예, 자,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발효 식초가 이제 됩니다. 되면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발효 식초가 아주 잘 돼 있죠. 이건 좀 사과 식초입니다. 사과에다 물 한 방울도 안 넣고 완전 원액으로 사과 식초를 만드는 거죠. 아주 기가 찹니다. 자, 그러고 나면 이제 요걸 숙성을 시키는데 이제 요렇게 이제 요게 이제 저희들 발효실입니다. 뭐 요런 이제 모양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땅을 파 가지고 땅을 파서 요 안에는 이제 이렇게 탁 그 공기가 완전 차단되도록 해 놨습니다. 요렇게 이제 숙성시키는 분도 계십니다. 저희들은 이제 요렇게 발효 식초를 만들고 나면 한 번씩 이제 전시회를 합니다.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는 이제 발효 음식, 발효 식초 이런 걸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뜨죠. 이제 어떻게 만들었느냐 뭐 그런 것도 이제 사진 이제 영상도 저희들이 이제 찍고 이래가지고 인터뷰를 떠서 유튜브에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. 제 아들입니다. 예. 자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황설한 박사의 모든 과정을 다 영상으로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이 발효가 잘 됐는지 어쨌는지는 이제 미생물을 보면 되죠. 자, 이렇게 미생물을 보면 요 지금 여기 보십시오. 여기 지금 움직이는 거 요거 지금도 미생물입니다. 자, 요렇게 요거는 이제 완전히 분쇄를 한 건데 이제 현미경으로 요건 좀 400배입니다.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커요. 분쇄를 했는데도 이렇게 커요. 이 미생물들이 여기 붙어가지고 요 보십시오. 여기에 지금 뭐 완전히 얘들이 지금 이걸 계속 이제 쪼개고 있습니다. 쪼개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바로 발효 과정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죠. 이거는 인삼 11일째 됐을 때 이제 발효 과정입니다. 요 보십시오. 요거에 전부 다 미생물입니다. 요게 예, 유인균이죠. 이렇게 이게 좀 길쭉하게 제가 이 이름은 모르겠습니다. 뭐 그놈이 그놈 같고 이래가지고 이제 다음에 이제 황세란 박사가 요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. 여기 보십시오. 일단은 많다는 건 알겠어요. 이게 다 유인균들입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1일째 뭐 이제 저희들이 계속 발효 실험을 해서 이 미생물들을 봅니다. 위상차 현미경이라고 한 게 원래는 1억짜리인데 중고로 샀습니다. 근데 렌즈는 새 걸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봅니다. 그리고 좀 좋은 현미경이 아니면 이렇게 보여지지가 않죠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발효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제가 뭐 이제 요게 이제 황산한 유인균이죠.
황산한 유인균이고 유인균을 사용하는 이제 레시피 책입니다. 이제 요거 말고 또 유인균 발효 식초라는 책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. 그래서 유인균을 여러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시면 이 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뭐 짧은 그런 지식입니다만은 아는 걸 열심히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제 유인균은 이제 어떤 과정에서 발효가 되고 그 발효 과정에서 이제 병뚜껑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걸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또 다음에 또 여러분들 질문을 하시면 또 다른 영상으로 계속 만들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게 이제 말로 하는 거는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 동영상으로 하니까 전달이 확확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. 자, 오늘도 제가 동영상 4개를 만들었습니다. 아침에 새벽 오늘은 5시 한 반쯤에 출근해서 지금 9시 반이네. 좀 있으면 이제 다른 직원들 다 출근합니다. 저는 퇴근하려고 합니다. 아니면 요 앞에가 운동 조금 하고 잠깐 쉬고 다음 업무 들어가려고 합니다. 자, 감사합니다.